안녕하세요. 오늘은 빨리 먹을 수 있는 동치미. 담궈놓으면 아주 시원하면서 맛있고 톡 쏘는 동치미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치미 무는 5개를 준비했습니다. 동글동글한 무, 아주 달짝지근한 동치미 무, 천수무 이렇게 팝니다. 이거를 5개를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동치미는 먹기 좋게 쭉쭉 썰어줍니다. 이렇게 이 정도 먹기가 좋죠. 이 정도 하면 아삭아삭하니 딱 먹기가 좋습니다. 먹을 때 다시 썰지 않아도 되고 좋아요. 각자 취향에 맞게 예쁘게 썰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두껍게 해 놓으신 분들은, 저희 집에도 이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씹어 먹질 못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두께로 이렇게 썰어 줍니다. 동치미 무이파리 연한 부분만 이렇게 떼어놨습니다. 떼어서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어요. 뻣뻣한 이파리는 시래기로 쓰시고, 연한 부분만 좀 떼셔서 이파리를 같이 넣어주시면 시원한 국물이 우러나와서 좋아요. 여기 꽁댕이는 좀 잘라내주시고요. 동치미를 썰어서 하기 때문에 이파리도 좀 썰어서 넣어줄 거예요. 이파리를 뭐안 쓰실 분들은 빼고 하셔도 됩니다. 가을 동치미는 이파리가 연한 부분을 좀 넣어주면은 삭히고 나서 익었을 때 시원한 국물 맛이 더 좋아요. 그래서 좀 넣어주고 하실 분들은 넣고 하시면 좋습니다. 적당한 길이로 좀 썰어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바로 담는 동치미는 물을 그렇게 신경 써서 푹 절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소금 이렇게 2큰술만 딱, 천일염 굵은 소금 2큰술 이렇게 딱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두적두적 골고루 섞어주시고요. 이거는 절여서 소금물을 빼지 않고 그대로 육수를 부을 거예요. 이렇게 섞어 놓으셨다가 한 30분 정도만 절여주세요. 여기 무이파리 그 위에 살짝 올려서, 여기 무이파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절로 이렇게 살짝 숨이 죽으면 되니까. 그냥도 담궈 먹어도 맛있는데 절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30분만 놔두세요. 양파가 한개 갈아서 들어갈 거예요. 배가 반개갈 거고요. 생강 60g이 들어갈 거고요. 생수 200ml를 넣고 갈아주세요. 마늘은 편 썰어 넣을 거예요. 이렇게 편을 썰어서 넣게 되면 같이 이렇게 떠서 이거는 드셔도 괜찮아요. 숙성된 다음에. 같이 드시지 않을 거면 생강하고 같이 배랑 갈아서 받쳐서 넣으셔도 됩니다. 파가 150g 들어갈 거고요. 대파가 두줄 들어갑니다. 홍갓을 넣을 거예요. 홍갓은 200g 들어가고요. 홍갓을 넣으면 동치미가 우러나고 국물이 숙성이 됐을 때 와인색처럼 뻘건이 우러나서 정말 맛있고, 국물 맛이 톡 쏘면서 아주 시원한 맛을 즐기실 수 있어요. 뭐 홍갓이 싫으신 분들은 청갓을 넣으시면 되고요. 대파는 반으로 좀 가르셔서 이렇게 두꺼운 부분은 칼집을 좀 내주시면 국물이 빨리 우러나고 좋겠죠? 이렇게 좀 갈라주세요. 배 양파 갈아놓은 걸 자루나 이런 데 넣어주세요. 자루에 넣으셔서 조물조물 하셔서 그 국물만 쭉 빼내세요. 이렇게 쭉 짜서 받쳐서 넣으시고요.
생수는 3.5리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시면 좀 더 넣어서 4리터까지 잡으셔도 되고요. 무에 제가 소금을 2큰술 넣고 절여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3리터 기준으로 해서 소금, 굵은 소금 3큰술만 넣겠습니다. 수국이 3큰술. 빨리 드실 거면 조금 약간의 단맛이 있어야 되죠. 설탕을 넣으면 걸쭉하니 국물이 깔끔하지 않고 안 좋아요. 그래서 신화당 커피 티스푼으로 반만 넣어주세요. 반만 신화당을 딱 넣겠습니다. 매실청, 매실 액기스, 매실 액기스를 100ml 정도만 넣겠습니다. 매실 액기스가 없으신 분들은 요즘에 시중에 마트 나가면은 작은 병도 팔아요. 가격 얼마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넣고 하시면 시원하니 맛있어요. 소금을 잘 녹여주시고요. 간을 봐주세요. 간을 여기서 봐주시고. 이거는 빨리 드실 거라서 짜지 않고 삼삼하게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갓은 밑에 깔아줄 겁니다. 이렇게 깔아주세요. 이런 건 절이지 않아도 국물만 쭉 우러나오면 되기 때문에 밑에 그냥 깔으셔도 되고, 대파도 밑에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쪽파도 밑에 깔겠습니다. 이건 삭힌 고추예요. 삭힌 고추 10개를 소금에 삭혀 놓았기 때문에 찬물에 한번 헹구셔서 사용하세요. 10개가 들어갑니다. 삭힌 고추가 없으신 분들은 청양고추 10개를 이렇게 갈르셔서 이렇게 듬성듬성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마늘 짜게 넣은 것도 중간에 한 줌 넣으시고, 무 절여 놓은 거를 그 위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마늘 다 넣어주세요. 삭힌 고추도 마저 넣어주시고요. 홍고추를 2개 저는 썰어서 중간중간 넣습니다. 이것도 단맛을 내줘서 넣어주면은 괜찮아요. 오늘 이렇게 담은 동치미는 이틀 정도 숙성을 시킬 거예요. 네, 동치미 담아놓고 이틀이 되었습니다. 자, 이틀을 숙성을 시켰어요. 실온에. 네, 이렇게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맛이 아주 새콤하니 들었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익었어요. 빨리 먹는 동치미는 짜지 않고 이렇게 삼삼하니 담으면 실온에 이틀 정도만 이렇게 주면 싹 익습니다. 국물 맛을 좀 보겠습니다.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삼삼하고 이 갓을 홍갓을 넣어놔서 이렇게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게 와인색으로. 무도 벌써 간이 배서 맛있네요. 달짝지근하니. 시원해. 이렇게 실온에서 이틀 익은 물김치는 그냥 놔두고 드시고, 이 갓은 물기를, 이 진의 영양분을 쏙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지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중간에 안 드실 거면 빼서 저기 하시고, 드실 분들은 여기 물김치에 같이 썰어 넣으셔서 드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틀 된 거는 냉장고 보관하시고 냉장고 넣으셔서 3일 후에 드세요. 그러면은 더 깊숙이 양념이 빠져나와서 시원하고 맛있는 물김치를 즐길 수 있어요. 이 갓에서 풍부한 영양분이 빠져나와서 색깔도 이렇게 예쁘고, 이 갓에서 엽산이 풍부한 게 나와서 여성들한테도 더 좋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냉장고 넣어놓고 3일이면 드시죠? 그러면 딱 동치미 5일 만에 드실 수 있는, 빨리 먹을 수 있는 동치미 시원하고 맛있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